마치 장염에 걸린 것 같은 내 볼펜. 왜 자꾸 똥이 나오는 걸까요? 작은 탐사 소탐해봅시다. 볼펜 똥이 생기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볼펜 끝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볼이 있거든요. 그럼 볼펜으로 글씨를 쓸 때 이 볼이 종이와 만나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때 심해 있던 잉크가 볼에 묻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종이 위에 써지는 겁니다. 근데 볼에 묻어있던 잉크들이 전부 다 종이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계속 볼에 달라붙어 있죠. 그럼 볼펜을 쓰면 쓸수록 그 잉크 찌꺼기가 쌓이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볼펜 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볼펜 똥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KS 표준에 볼펜 똥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볼펜의 품질을 시험할 때 기계로 300m 선을 긋게 하는데 그때 볼펜 똥이 15개 이하가 나와야 하죠. 그래야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0년 전만 하더라도 볼펜 똥은 없었습니다. 볼펜이 없었으니까요. 현대식 볼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사람. 헝가리 출신의 기자 라슬로 비로입니다. 평소 만년필을 쓰던 비로는 쉽게 글씨가 번지고 잉크가 자주 떨어지는 걸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찍어낼 때 쓰는 윤전기 잉크를 만년필에 넣어보기로 했죠. 윤전기 잉크는 빨리 마르거든요. 근데 잉크 점도가 너무 강해서 만년필 펜 촉에서 흘러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길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구슬이 무릉덩이를 가로지르면서 지나간 자리에 물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본 비로가 아! 펜에 구슬을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38년 비로는 드디어 볼펜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은 대중적인 필기구가 되었죠. 끝내기 전에 볼펜통 줄일 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종이를 여러 장 덧대서 필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볼과 종이의 접촉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볼에 남게 되는 잉크 찌꺼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약간의 볼펜통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잉크 점성이 낮은 수성 볼펜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이었습니다.